서울의 절반이 30년 넘어가요. 그래서 좀 호재 보는 법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호재는 첫 번째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봐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재건축 어느 세월에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또 어떤 네. 내용인가요?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자 재건축 어느 세월에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 분다. 캬, 요즘에 진짜 임장 다니면서 20년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 한다는 현수막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일개 신도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다. 심지어 어떻게 물어보냐면 리모델링 현수막 안 붙어 있는데 사도 되나요? 아. 오히려 리모델링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사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요거를 좀 골라봤고요. 네. 요것도 날짜가 7월 19일입니다. 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재건축 어느 세월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붙어 있죠? 네. 90% 이상?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현수막 네. 봅니다. 항상. 내용을 볼게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51곳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 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무려 29곳에 달한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서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냐. 이건 이제 공부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보다? 아, 재건축보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일단 추진은 할 수 있다. 15년만 지나면. 네. 근데 재건축은 30년. 그리고 두 배. 안전등급도 재건축은 D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B, C등급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또 워낙 이제 재건축 규제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 리모델링은 그 허들을 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해당이 안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는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건축이 되면서 생기는 일정 이익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기부채납이라 하는데 그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기부채납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요즘 리모델링 부흥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언급을 하시죠.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시장 중에 하나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추분이, 추가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리모델링보다 수익이 훨씬 커요. 왜냐면 리모델링은 뭐 수직 증축이든 수평 증축이든 100세대가 있으면 110세대, 120세대까지 못 늘리는데 세대를 재건축은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완전 뿌개고 다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 일반 분양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할수록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부담이 좀 덜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럴 거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연식도 오래돼야 되고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도 빡센데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하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수익성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붐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회한 단지가 늘어난 거다. 일단 요거 보면은 제가 임장 다닐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앞서 본 거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실 때 공부하는 게 똑같은 건데 지금 뭔가 자꾸 이슈가 돼. 그리고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건 이거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럴 때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를 찾아보는 게 진짜 베스트다. 좋다. 아주 좋아요. 부동산은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의도 3부 아파트 리모델링. 그 여의 나루역 쪽에 3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참 살기 좋죠. 좋죠. 네, 여기 엄청 비싼 동네거든요. 네. 이 기사가 2007년도 기사입니다. 네. 뭐 수정이 2014년에 됐는데 내용은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기사 보면 조감도도 이렇게 멋있게 쫙 이렇게 해놓고 확실히 14년 전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조감도라서 요즘 아파트 같진 않다. 그치? 네. 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의도동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옆에 3부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 삼성건설 컨소를 선정했다. 오. 자, 이건 뭐냐면 시공사 선정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조합 설립,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0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여의도 3부 아파트예요. 과연 어떻게 됐는지. 네, 어떻게 됐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14년이 흘렀는데. 자, 이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로 갑니다. 자, 여기 여의도가 있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나루역 있죠? 네,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까? 됐을까봐. 자, 여기 모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여의도고. 모카 아파트, 공작 아파트, 삼바 아파트.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거리뷰로 볼까요? 좋은 세대니까, 좋은 네. 시대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지로. 뿅. 리모델링 한 건가요? 안 됐네? 네. 페인트칠 된 것 같아요. 네, 페인트 도색, 도색 정도만? 네. 안 됐네요. 그죠? 이거 이 숫자, 이렇게 써있는거 요거 느낌 있잖아요. 레트로. 레트로. 이 아파트가 1975년산이에요. 오. 예. 네, 안된거예요. 근데 이 기사 좀 보세요. 기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모델링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 삼성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거 막 희망을 줘. 양쪽 벽면에 아이파크와 레미안 로고가 따로 붙게 된다. 이랬는데 안된거예요. 위치도 상당히 좋잖아요. 위치 짱이지. 근데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거. 얘만 그러냐. 너바나님이 긴급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기사 2010년. 일기 신도시. 요즘 신도시 리모델링 얘기 많이 나오죠? 맞아요. 요것만 제가 따왔는데요. 부천시 상동 한아름 동성 아파트 시공사 선정. 한아름 사만 아파트 시공사 선정. 안양 관양동의 현대 아파트 추진위 설립. 시공사 선정. 이거 안전진단도 됐어, 심지어. 안전진단 단계야. 이 중에 제가 투자한 게 있거든요. 네, 안 됐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리모델링. 제가 인테리어 했어요, 제가. 저도 인테리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제 저희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진짜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되는 데보다 안 되는 데가 많다. 이것도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되는 데도 있어요. 저 대치동에 이제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 실제로 있거든요. 쌍용역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리모델링 되는 단지들도 있고요. 안 되는 단지들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수도권 인근 서울 뭐 여기저기를 임장을 다니시면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단지 그것 때문에 이 단지가 좀 애매한데 나한테 내 실수요 니즈 애매한데 단지 그것 때문에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높지 않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0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지은 아파트들과는 달리 용적률이나 층도 중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더 문제는 얘들이 너무 좋은 인프라를 지금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기신도시로 치면 분당, 평촌, 부천 이런 데 보세요. 거기 지하철 두세 개씩 다 물고 있어. 네. 그 낡은 아파트들이. 맞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버릴 순 없겠지. 어떤 식으로든 재생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갔는데 리모델링 현수막 붙어있던데요? 단지 그것만으로 내 집 마련을 덜컥덜컥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이런 기사나 현장에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또 소장님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사장님들 여기 리모델링 뭐 추진이 설립됐고 사실 시공사 선정 얘기 들으면 진짜 될 것 같거든. 하겠다는 건설회사가 있다니까. 맞아요. 팜플렛까지 엄청 멋있게 해서 보내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모카 아파트 보여드리고 모카 아파트 입지도 좋고 가격도 비싼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내 집 마련 하실 때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또 호재가 있으면 더 가격도 비싸거든요.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되겠지, 금방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또 그러니까. 구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나한테 맞는가. 그리고 나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 집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집인가. 그거를 같이 믹스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실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나이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리모델링의 좋은 면으로 본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되면 서울의 3분의 1, 그러니까 서울의 33%의 아파트가 30년이 넘어가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지고, 더 재미있는 건 2030년 되잖아요. 불과 이제 한 8년, 9년 남았죠. 서울의 절반이 30년 넘어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건축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리모델링 재건축의 호재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부정적인 면을 본다 치면은 리모델링은 그냥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호재라는 거는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나님이 보여준 기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였지. 근데 재밌는 건 그, 저기 보면 10개 넘는데 10개 다 안 됐어. 네. 하나는 됐어. 근데 그 중에 될 만한 것들이 지금은 좀 약간 될 만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시행도 안 된 거야. 확실치 않은 거죠. 벌써 11년 됐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리모델링은 약간 호재인데, 호재는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호재 보는 법에 좀 말씀드리면, 사실 호재는 첫 번째 볼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실현 가능한지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왜냐면 어떤 뭐 용적률이 막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지금 뭐 일산도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산 같은 경우도 옆에 빈 땅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실현하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거랑 그 옆에 공터 사서 하는 거랑 건설사에서 뭘 하겠냐.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뭐 예를 들어 1000세대면 주인이 1000명인 건데 건설사에서 그거 다 협의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옆에 빈 땅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훨씬 그렇죠. 나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실현 가능한지 내가 하는 것들이 두 번째는 언제 되는지야. 맞아. 이게 중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아까 나온 것처럼 저기도 뭐 추진이 나오고 시공사도 다 있잖아. 2010년에 이미 하나는 동성 하나는 사만 있잖아. 네. 갖고 있잖아. 아니, 저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방송 중에 같은 얘기 있을 거야, 분명히. 네, 네. 있는데, 근데 그럴 거야, 너. 아니, 우리 단지가 그랬어. 아, 16년 전에 이런 거잖아, 있었어, 우리 단지가. 내가 투자할 때 저런 얘기 하나도 안 봤어. 그러니까. 왜냐면, 안 좋은 장이었으니까.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락장에서는 호재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언제 되는지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수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지금 있는데 현수막 있어. 네. 나중에 5년 뒤에 조용히 떼. 조용히, 조용히 떼고 다 잊혀져. 다 잊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아, 사실은, 호재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실현 가능한지 언제 되는지. 이 두 개를 체크해야 돼.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거는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GTX A 노선이 용인도 들어가고 일산도 들어갔어요. 네. 파주도 들어갔고. 근데 재밌는 거는 불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용인 기흥 쪽은 미친 듯이 올라갔어. 엄청 올랐죠. 맞아요. 반면에 일산 쪽은 하나도 안 올라갔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들어가 있다는 거야. 호재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리모델링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금 막 용적률이 되게 180%, 200% 미만이라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단지인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곳이 있어, 보면은. 옆에 용적률 300%랑 200% 가격이 같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반영이 안 됐구나라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수막 거쳤다 아니면 막 저런 신문기사 보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호재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잘못 들어가면 호구되는 재앙이라고. 그리고 호재는 딱 이런 거야. 이런 더운 날에 에어컨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 에어컨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 이렇게 뜨거운 여름장에 근데 겨울이 됐어. 내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가격을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만 보고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팩트체크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딥하게 들어가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호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앞에 세 가지를 이제 돼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호재에 대한 더 이슈화가 되고 더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수지 임장할 때도 거기 보안 아파트 이런 데 붙어 있었거든. 현수막 이런 거 조용히 떼더라고. 저 임장 갔을 때는 못 봤거든요. 아, 근데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바나님은 진짜 이전 그러니까, 아니,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코코님한테 거기 가라고 한 것 때는 하락장이었고 그때는 안 붙어 있어. 맞아요. 근데 없었어. 5억 넘어갈 때는 그때 막 붙이려고 하더라고. 네. 또 막 뭐 다시 또 뭐 조합 세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락장 때는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게 사실 그 가격이 반영이 많이 돼 있으면 실가치는 아닌데 그렇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 마음이 빚보다 빠르잖아. 맞아. 이거 리모델링 명언이다 명언. 네. 사람 마음이 나중에 10년 뒤 이거 실제로 10년 뒤인데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이 아파트 새 아파트 된 것 같잖아. 파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그 호가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를 가정한 가격으로 나오는데 그걸 사면 또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아까 너원이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를 볼 때 주의할 점 세 가지 이제 너바니가 알려주셨고요. 첫 번째는 네. 실행 가능한지 여기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두 번째가 언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